안녕하세요, 혜띵입니다. 오늘은 많이 요청 주셨던 자라의 겨울 신상 하울과 룩북이에요. 요번에도 한 2주 정도 장바구니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예쁜 아이들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평소에 20-30만원대 가방 추천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FW 시즌에 브랜드에서 선물해주셨던 가방 중에 추천할 만한 것들 오늘 함께 보여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룩은 가죽 미니스커트에 편한 스웨트셔츠를 코디했어요. 그리고 롱부츠를 신어서 무게감을 줬고요. 귀여운 패딩 소재의 가방으로 발랄한 분위기도 더해줬습니다. 스웨트셔츠는 목이 폴라로 되어 있어서 독특하기도 하고 따뜻해 보여서 구매를 했어요. 이게 몰랐는데 받아보니까 팔이 가오리 비치더라고요. 근데 목도 폴라로 꽉 조여주고 소매 시보리도 좀 더 길고 탄탄하게 들어가 있고 아래는 고무줄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약간 옷의 모든 구멍들이 꽉 조여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몸통이 좀 더 부풀어 오르고 볼륨감도 있어서 핏이 상당히 귀엽습니다. 겨울 바람이 하나도 안 들어올 것 같고 안에 기모도 있어서 올겨울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코디한 미니스커트는 에코레더인데요. 그래서 리얼레더처럼 몸에 쩍쩍 달라붙는 느낌보다는 가볍고 부들부들해서 착용감이 좋아요. 막 저렴해 보이지도 않고요. 디자인은 배를 꽉 잡아주는 하이웨스트이고 너무 달라붙지도 또 너무 A라인으로 퍼지는 핏도 아니에요. 딱 다리를 날씬하게 하는 적당한 핏이라서 완전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요런 거 검수 신고 한겨울까지도 잘 입는데요. 겨울엔 상의를 니트를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하의는 요런 가죽이나 골덴 같은 소재를 섞어주면 좀 더 재미있게 코디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엔 귀여운 가방을 함께 매치했습니다. 파인드 카푸어라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제품인데 패딩 소재도 독특하고 회색 바디에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포인트가 들어간 게 너무 귀여워서 선택을 했어요. 가방은 패딩이랑 푹신푹신하고요. 수납력이 좋아서 데일리백이나 여행 갈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감도 이렇게 초록색이라 가방을 열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번 스웨트셔츠 코디가 심심하길래 포인트로 안에다가 오렌지 컬러 폴라티를 입어줬는데요. 목 부분이랑 소매에 살짝 보이는 게 되게 예쁘죠. 여기에 요 가방까지 매치하니까 메인은 회색인데 여기저기 포인트 컬러가 되게 귀여워서 더 기분 좋은 룩이 됐어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코디에 상의만 바꿔 입었어요. 그리고 가방도 블랙으로 맞춰서 시크한 올블랙 룩을 완성했습니다. 이 리브드 자켓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사실 이런 거 하나 있는데 그건 아노락 스타일이라서 요것도 하나를 구입을 했어요. 소재는 몸에 가볍게 핏되는 골지천이고요. 가운데 은색 지퍼가 목부터 끝까지 이어져서 포인트가 돼주는 옷이에요. 완전 딱 붙게 입고 싶어서 S를 기다렸는데 재고가 계속 없어서 M 사이즈를 구입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소재가 가볍고 얇아서 사이즈는 괜찮았어요. 소재가 얇다 보니 몸을 꽉 타이트하게 잡아주기보다는 흐르듯이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입었을 땐 답답하지 않고 편하긴 한데 천보다 지퍼가 무거워서 이 연결된 부분이 잘 늘어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퍼는 두 개가 달려있어서 위쪽으로도 또 아래쪽으로도 열 수 있어요. 아래쪽 지퍼를 살짝 열면 모델 컷처럼 좀 더 힙한 느낌도 나더라고요. 근데 지퍼는 좀 뻑뻑한 편이고 천이나 지퍼나 소재가 좀 아쉽긴 하지만 디자인이 워낙 예쁘니까 그래도 용서가 됐어요. 여기에 매치한 가방은 훈보에서 보내주신 제품인데요. 미디엄 사이즈의 탄탄한 네모 바디에 같은 소재의 블랙 가죽끈이 길게 달린 스타일이에요. 이거 가방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요. 가방 자체가 모양이 딱 잡혀있고 가죽도 두껍게 힘이 있어서 들면 튼튼하고 아 진짜 잘 만든 가방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근데 사이즈가 크지도 않고 어깨에 매는 스타일이라 부담스럽게 무겁지 않아서 좋았어요. 끈은 조절이 가능해서 크로스로 매거나 고리를 안쪽에 걸어주면 숄더백으로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츠 같은 캐주얼한 룩에는 크로스로 메고 회사 출근할 때나 약간 정장 느낌에는 숄더로 들어주면 예쁘더라고요. 세 번째 코디도 올블랙 룩인데요. 요 레깅스 팬츠는 이번 코디의 재킷이랑 세트인 제품이에요. 자라 모델컷에서 요 세트를 입었는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홀린 듯이 두 개 다 구입한 건데 제가 입으니까 이렇게 시크한 분위기는 없고 약간 검정색 막대기 같아서 그냥 따로 코디를 했습니다. 팬츠 역시 재킷처럼 얇고 가벼운 리브드 소재예요. 레깅스 팬츠라 허리는 고무줄로 되어 있고 포인트는 아랫단에 이렇게 슬릿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긴 니트나 원피스에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예쁜 스타일이고요. 이렇게 발목이 딱 붙는 부츠에 입었더니 좀 더 날씬하고 시크해 보여서 좋더라고요. 일반 부츠를 신을 때는 부츠 안으로 넣어서 입으면 바지 같은 레깅스로 활용도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좀 더 클래식하게 입어봤어요. 그레이 컬러의 가디건에 블랙 펜슬 스커트를 코디하고 아이보리색 미니백으로 튀지 않지만 예쁜 코디를 했습니다. 요 그레이 컬러의 크롭 가디건은 제가 자라 가을 하울에 보여드렸던 제품이에요. 가을에 되게 잘 입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겨울에도 입을 수 있도록 안에 받쳐 입을 폴라티가 같은 소재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구입을 했습니다. 폴라티는 민소매로 역시 가디건처럼 크롭 기장이에요. 되게 타이트한데 무엇보다 목이 진짜 타이트하더라고요. 머리가 간신히 통과할 정도인데 요번에 제가 구입한 자라목 폴라들 하나같이 진짜 목이 타이트하고 탱탱하더라고요. 저는 목폴라 좋아해서 괜찮긴 한데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좀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팔이 길고 목도 길게 올라와서 딱 잡아주고 기장은 크롭이라 몸매를 좀 더 예쁘게 해주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에 함께 코디한 펜슬 스커트는 전체적으로 이어진 곳 없는 랩 스타일이에요. 왠지 타이트할 것 같아서 M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예상외로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허리 중간에 버튼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커서 잠글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일단 랩 스타일이라 버튼 잠그지 않고 그냥 묶어서 입었는데요. 근데 요게 크니까 제가 천을 더 많이 감으면서 허리랑 엉덩이 각도가 좀 커지는 게 저는 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천이 되게 두껍고 기장도 길어서 막 벌어지거나 그런 걱정은 없었어요. 무엇보다 요 치마는 허리끈이 포인트가 되는 옷인데요. 허리에 두 번 정도 감을 수 있는 정도의 긴 끈이고 이걸 살짝 위로 올려주면 색다른 느낌으로 포인트를 줄 수 있어요. 자라 모델들은 치마는 좀 더 아래로 늘어뜨리고 끈을 되게 올렸던데 요건 실제로 하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끈을 조금만 올려도 움직이면서 이게 살짝씩 보여서 긴 기장의 치마랑 잘 어울리고 묘한 분위기가 나서 예뻤어요. 여기에 매치한 가방은 아우르에서 보내주신 미니백이에요. 코디 컬러가 그레이 앤 블랙이라 아이보리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함께 들었는데 컬러 조합이 생각보다 더 좋았어요. 가방은 미니백인데 네모난 형태라 수납 공간은 생각보다 넓었고요. 전체적인 바디가 네모난데 요 스트랩이랑 모서리는 곡선 형태로 디자인돼서 독특한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일단 숄더로 맸는데요. 끈에 버튼이 쭉 달려있어서 이걸 조절해 크로스백으로도 멜 수 있었어요. 코디를 하다보면 아이보리 컬러 가방이 생각날 때가 많은데 요건 끈 조절도 되고 가방 쉐입도 여기저기 잘 어울려서 다양하게 매치하기 좋을 것 같은 가방이에요. 다섯 번째 룩은 요번에 구입한 아이들 중 컬러가 예쁜 아이템들 코디입니다. 위에는 아주 쨍한 오렌지 컬러의 폴라티를 입었고요. 아래에는 샌드 컬러의 라인이 예쁜 바지를 매치했어요. 그리고 요 색감들을 어우러줄 베이지색 가방을 들었습니다. 요 코디 조합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 요런 컬러 조합은 처음 시도해봤는데 완전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에 나갈 땐 검은색 코트나 가죽 점퍼 이런 거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렌지색 니트 스웨터는 1번 코디에서 스웨셔츠 안에다가 함께 입었던 폴라티예요. 자라 상세 컷처럼 완전 쨍한 오렌지색이라 채도가 좀 낮은 옷들이랑 포인트로 함께 입어주기 좋았어요. 요것도 역시 목은 정말 짱짱하고요. 이건 전체적으로 타이트한 스타일이라 이렇게 어깨뼈 등은 자연스럽게 나오고 팔이나 허리 쪽은 라인을 따라 쭉 떨어지면서 몸매를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기장은 너무 짧지 않은 크롭이라 넣어서나 꺼내 입기에도 좋아요. 함께 코디한 팬츠, 이거 진짜 제 장바구니에 오래 있었던 기대가 컸던 아이템인데요. 요번 겨울 쇼핑하면서 맨 처음에 담았던 제품이거든요. 사진으로 볼 때도 핏이 진짜 예뻤는데 입으니까 완전 핏이 예술이라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S사이즈를 했는데 진짜 엄청 크더라고요. 허리도 한 줌은 남고 기장도 완전 길었어요. 이게 이름이 데드 팬츠던데 그래서 그런지 한 사이즈 다운해선 될 게 아니고 한 두 사이즈 이상 다운해도 될 만큼 크더라고요. 이게 기장만 길면 맞춰서 자르면 되는데 허리가 크니까 수선했을 때 이 핏이 망가질까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도 고민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허리랑 기장을 좀 잡고 촬영을 했는데도 핏이 너무 예쁘고 컬러도 마음에 들어서 매장에 가서 뭐 X스몰 한번 입어보고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 함께 든 가방은 코이무이 제품이에요. 요것도 브랜드에서 예전에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요 살구빛 베이지 컬러가 너무 예뻐서 요 컬러로 선택을 했어요. 생각보다 가방이 사이즈가 있고 요렇게 단순한 사각형 형태라 수납이 진짜 많이 되더라고요. 전 챙겨 다니는 소지품이 많아서 미니백을 들면 가방 두 개씩 들고 다니는데 요건 하나에 다 들어가서 좋았어요. 가방 밑에 요렇게 잡아주는 것도 있어서 모양이 쉽게 변형되지 않고요. 가죽으로 이렇게 꼬임이 되어 있고 테슬도 달려 있는 게 심심하지 않고 포인트가 돼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방이 진짜 가벼운데요. 부드러운 가죽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모양도 들었을 때 불편하지 않고 무게도 가벼워서 편하니까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컬러가 흔하지 않는 베이지라 독특하게 예뻐서 좋았습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골덴 원피스입니다.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원래 원피스 많이 입는데 요번 자라에서 이상하게 원피스가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요걸 딱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골지 소재의 멜빵 바지가 생각나는 디자인, 그리고 무엇보다 풍성한 치마가 너무 귀여웠어요. 모델컷처럼 후드에 입어도 캐주얼하게 귀여울 것 같은데요. 요번에 저는 폴라티에 샌들을 신고 코디해봤습니다. 이렇게 멜빵 형태라 뒷모습도 되게 귀엽고요. 옆에 달려있는 은색 단추가 포인트도 돼주고 옷의 여밈 역할을 해줘요. 특히 치마가 풍성해서 입었을 때 뭔가 기분이 좋아요. 평상시에도 입고 캠핑 다닐 때도 귀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뽀글이 샌들을 신었는데 이것도 지난 자라 가을 하울에 보여드렸던 제품이에요. 지금 자라 겨울 신제품 코디에도 함께 자주 나오고 요 모양으로 다른 소재도 출시했길래 보여드리려고 함께 코디했어요. 여기까지 요번에 제가 구입한 자라 겨울 시즌 신제품이었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다 만족했는데요. 자라에서 이번 겨울 쇼핑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예쁜 겨울 보내세요. 안녕.